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12월 13일 만기일이었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자, 닥터K 전일 상승 방향 예상하고 포트폴리오 70% 지르고 오늘도 상방이다 외치고 난 다음에 포트폴리오 100% 편입한 이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 닥터K 기분이 좋아요. 외국인, 자, 동시호가인 거네. 그냥 확 사들여가지고 거래소 4,858억 매수, 코스닥 719억 매수, 선물 85개약 매수. 자, 닥터케이 판단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사두로 오는 거, 그죠? 뭐 이렇게 된다까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그죠? 어쨌든 상방으로 간다는 거 맞춰내고요. 포트폴리오 100% 확충하고 우리 레이첼 선수가 첫 번째 여행 가족 여행 갔다 와서 포트폴리오 꾸렸는데 벌겄습니다. 그죠? 자, 여기 지금 21권을 돌파한 것 같은데요. 잠깐 체크해 볼까요? 21선. 자, 21선이 2087인데 2095죠. 돌파했습니다. 일단 돌파하긴 했으나 위에 이 저항선, 상승 추세 이탈한 이 선을 뛰어넘어야 확실하게 안으로 회귀했다 할 수 있으니까 내일 갭 상승하고 아니면 강한 상승세로 안으로 회귀한다면 상승 추세 유지되고 60일권인 2138까지 정도 반등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닥터K 판단 또 정확하게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졌다. 기분 좋아요. 그죠? 자, 프로그램 매수 현황 보시면 2750억 규모로 코스피 들어왔고요. 코스닥도 450억 규모로 들어왔습니다. 시장 판단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며칠 전에는 현금 100% 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여기서 현금 100% 해가지고 신나게 빠진 거 다 피해냈어요. 어저께 70% 오늘 100% 채우고 홀딩입니다. 안 팔아요. 들고 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몇 가지 있는데요. 자, 기간이 땡기는 거 봤거든요. 장 초반에 기간이 안 땡길 줄 알았어. 그죠? 쭉 같이 사다가, 같이 안 샀죠. 기간 사다가 막판에 동시호가 인근에서 그냥 선바뀜 했습니다. 그것도 4천억 규모로. 그죠? 야, 외국인이 속된 표현 좀 쓰겠습니다. 뭐 총 안 맞은 다음에서 내일 빠질 것 같은데 4,800은 뭐하러 살 겁니까? 매도를 때려야죠. 그죠? 그래서 홀딩입니다. 홀딩. 그 나중에 분석입니다. 홀딩 잘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 부럽습니다. 1.17%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니케이 0.99%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이 뭐 나쁜 게 없어요. 시장 판단했을 때. 그리고 환율도 처지고 있습니다. 양호. 아, 수표 밖으로 가야 되는데. 위로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양보할게요. 그리고 다우 선물, 미국 0.35. 그리고 나스닥 선물 0.59. 올라가겠다고 지금 미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다 판단하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다? 자, 포트폴리오, 시그널. 장 중에 여러분들, 닥터K 방에 무료 채팅방에 제가 정신이 없을 정도 날렸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싸싸싸싸싸 에브리바디 싸싸싸싸싸 쇼핑 좀 했습니다. 오늘 현대건설 그죠? 3.04 주가 매수하라 했어요. 여기서 사놓고 여기서 불타기 했어요. 전고점 돌파형 성공. 자, 여기에서는 전고점 돌파형 해냈는데 양이가 말 안 들었어. 했으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닥터K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떨어지나? 됐고요. LG화학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GS 리테일 더 땡기면서 끝냈고, SK텔레콤 약간 밀렸는데, 분할 매수 들어갔다면 뭐 적당합니다. 올라가면 다음, 턴으로 오늘은 통신주 약간 붙들어 놨어요. 그죠? 내일이라도 한 바퀴 순환매 돌 때 통신주로 들어오면 이거 뭐 불어서 나는 거는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자, 현대건설. 자,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그죠? 문제 없고 잘 가고 있어요. 홀딩입니다. 이거 전고점 인근이긴 한데 그냥 홀딩 하려고 지금 맘먹고 있어요. 외국인 쓸어 담았어요. 외국인 쓸어 담죠. 기관도 오늘 담았어요. 기관 외국인 계속 사고 있어.
김정은 국방위원장 온다 소리 한번 딱 나오면 위로 갑니다. 그죠? 그거 아니라도 모양 다 만들어 놨어요. 단단하게 다시면서 오기 때문에 관심 있습니다. 쉽게 안 던져요. 시장 반등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던져요. 쉽게 GS 리테일 그대로 홀딩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여기 말하고 땡기 올리는 꼬리 보고 바로 매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공. 외국계 매수 들어왔습니다. 기관 매수 들어오네요. 문제없어요. 내수, 음식료 쪽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거 확인했어요. SK텔레콤 적당히 사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안 깨지면 27만 5천 안 깨지면 문제없어요. 계속 들어오고 갈랍니다. LG화학 여기 위에서 조금 밀리긴 했으나 짧게 하기 싫습니다. 이번에는 사고 팔고 안 하고 그냥 들고 갑니다. 조금 길게 한번 들고 갑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승 타이밍이 반등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인 오늘 매수세까지 외국인 들어오기 전에는 기관이 딱 땡겨주는 거 봤기 때문에 됐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홀딩입니다. 자, 위에서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만 신규 매수 추가로 신규 매수가 아니라 추가 매수 더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모아 가는 거예요. 사모아 가는 거. 자, 외국계 매수 들어왔어요. 현대중공업. 이거 조선주, 그죠? 조선주가 대세라고 제가 주도주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틀렸습니까?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날라가네. 대우조선 해양. 삼성중공업 날라가네. 야, 좀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죠? 자, 조선주가 지금 현재 대장 맞아요. 그리고 잠깐 쉬어가고 있는 통신주가 주도주 맞아요. 그죠? 오늘은 통신주가 약간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It's my turn 하면서 많이 올랐던 조선주들 약간 눌리면서 이거 뭐 끝도 없이 가겠습니까? 약간 눌리면서 그 다음 타자로 딱 돌아올 때 순환매 들어오면 통신주 간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예야. 닥터 케이 가수 출신인데 오늘 필 받았어요. 사무실인데 경희가 웃지도 않네. 이제 기가 차는지 웃지도 않네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뭐 양호하다. 다섯 개 중에 네개 중에 하나 조금 빠지고 네 개, 세 개가 잘 가면 월등하게 잘 가잖아요. 그럼 굿이죠. 포트폴리오 현금 100%입니다. 아니 포트폴리오 100% 채우고 갑니다. 내일 올라갈 가능성 더 있어. 셀트리온 삼형제 이어갑니다. 셀트리온 자, 안 좋다 그랬어요. 별로라 그랬습니다. 밑을 쳐져요. 닥터K가 별로다면 처지는 경우 많고, 괜찮다 하면 올라가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 경험하셨을 거 아닙니까? 왜? 왜 그런 근거로 말씀드리느냐. 10% 빠진 이 장대 부분 깨질 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가슴 아프겠지만, 제 의견을 잘 한번 가슴 깊이 마음을 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빠질 때 던져야 되는 게 맞는지, 안 던져야 되는지, 안 던지는 게 맞는지, 오늘은 던지는 게 맞는지, 안 던지는 게 맞는지. 어떻게?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 위에 손을 딱 얹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 아무 문제 없어. 저거 버티고 있는 거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이 드는지, 가슴이 좀 찌릿찌릿하면서, 참 버티고 있는 게참 문제지. 이런 생각 드는지. 그죠? 문제예요. 이런 거10% 두들 맞고 들고 있는 사람들 문제라고 추가로 또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10% 빠지면 5% 정도는 만회를 해줘야 되는데 3%밖에 못 올라왔어요. 닥터케이가 어저께, 야, 참 억울합니다. 오늘 사들어 가야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별로 신경 쓸거 없다 그랬어요. 5% 정도 절반도 만회 못 해냈기 때문에 여차하면 처지니까 관심 없다 그랬습니다. 밑을 더 쳐져요, 오늘. 3.97%. 그죠? 셀티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 다 무너지고 있어요. 셀티는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때를 잘 판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HLB 별로예요. 신라젠 그만 그만. 그죠? 크게 좋은 거 없어요. 그나마 신라젠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에요. 위에 저항이 있어서 그렇지 잘안 밀리고 있어. 비교적 며칠 동안 괜찮은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던지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여기 7만 7천 원권은 안 깨지고 7만 5천 정도 지켜내면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강하게 반등 시도 넣으면 아마 돌파도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8만 3천 원 정도 강하게 돌파하면요. 신라젠 관심 있어요. 셀트리온 당분간 관심 없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국내 판권 셀트리온에 270억인가 주고 넘긴 거에 대해서 조사하겠다지 않습니까? 당분간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그 부분
해소되기 전까지는 접근 안할 겁니다. 전혀 접근 안할 거예요. 그 대신에 바이오존은 신라젠하고요. 한미약품 늘려주면 관심 있습니다. 한미약품 괜찮다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방송 맨날 들었던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일로 올립니다. 아유, 삼성 바이오가 아니라. 한미약품 위로 올리기에는, 그래도 셀트리온에 대한 가오가 있지, 그죠? 바이오메드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를 뚫는 게 중요합니다. 20만 8천원. 여기를 지키고, 19만 8천원 때는 잘 지키고, 위로 얼마나 강하게 뚫고 가느냐가 중요해요. 메디톡스, 야, 신나게 빠지더니 다 땡겼어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야, 아침에 근데 왜 그렇게 난리 쳤죠? 이거 뭡니까, 이거? 주문 실수입니까? 갑자기 7% 빠졌거든, 7, 8%. 야, 뭡니까, 이게? 뉴스 뭐가 있나? 뭐, 특별한 것도 없잖아요. 주문 실수인가 봅니다. 아마, 잘은 몰라도. 한미약품 관심 있습니다. 눌려주면 관심 있게 가져갈 거예요. 그죠? 유한양행, 여기 위로 22만 4천원, 저항권으로 작용할 거다 생각 들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당분간 관심 없어요. 넷츠셀 관심 없고요. 메디퍼스트 밑에서 힘겹게 그냥 바둥바둥 하고 있는데 밑에 깨지면 안 돼요. 7만 4천원. 제넥신 별로입니다. 코오롱 티슈진, 여기 꼭대기에서 물린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12,000원 빠졌으니까 10%, 12,000원 같으면 5만원에 12,000원이 몇 프로입니까? 20%가 24% 빠진 겁니까? 그쵸? 24% 빠졌어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꼭대기에서 쫓아가는 버릇 가지고 계신 분들 안 된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배터리 2차전지 LG화학과 삼성 SDI가 지금 호재성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임, 그죠? 다임러입니까? 벤츠 회사에서 아침에 방송했습니다. 25조 규모인가?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아침에 뉴스 나왔어요. 그죠? 일일이 못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벤츠그룹에서 자 배터리 산다 그랬어요. 몇십조 규모로 20몇조인지 40몇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호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시장에서 좀 반응하고 있어요. 삼성 SDI도 관심 있습니다. 돌파하고 눌려주면 관심 가질 거예요. 지금 말고 조금 더 기다립니다. 여기 있죠. SK이노베이션 뭐 별로고요 지금. 그죠? 별로고 다 별로입니다. 나머지 LG화학하고 SK 삼성 SDI 정도만 관심 가지십시오. 2차전지. 자, 남북경협. 뭐야, 대화 TI 오늘 날랐어요. 그죠? 야, 현대건설 대장 아닙니까? 대장합니다 우리는. 자, 남북경협이 다 오늘 괜찮아요. 자, 그 중에 대장 현대건설 추가 매수까지 했다. 바이어도 자 반등 시도 넣었습니다. JYP 너무 많이 올라서 관심 없어요. 차라리 YG 엔터테인먼트 이거 들어갔었죠. 들어간 게 아니라 좋다고 그랬었죠. 그죠? 올라갑니다. SM 여기 살수 있다 그랬어. 올라갑니다. CJ E&M 별로라 그랬지 않습니까? 창희야 이거 별로라 그랬거든. 위에서 튕겨 내려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대로 적용됩니다. 채팅방 인원들은 이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나는 별론데 딱 이랬어요. 그죠? 들었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CJ E&M 어떻습니까? 샀는데요. 이중 바닥이긴 하나. 위에 20일 있고 나는 별론데 딱 그랬어. 그죠? 별로라는 거는 별로로 갑니다. 항상. 스튜디오 주력은 지금 별로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뺍니다. 추가 종목 해놓은 거 이거 뺍니다. 밑으로 내립니다. 밑으로. 그러니까 창의도 조금 보면 결단력이 있는 것 같아. 이제 올해 알지는 못했는데 이거 HLB 8만 깨면 던질 겁니다. 근데 던졌대. 그러면서 닥터케이 포트폴리오를 다 갈아탔어요. 창의야
HLB 연락에 물리가 있을 때가 기분 좋냐? 오늘 들어가가지고 벌겋게 포트폴리오 벌금물 드는 게 기분 좋냐? 두 말하면 잔소리지. 레이첼, 야, 오늘 사자마자 벌겋게 물 들어있으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오시아이 좀 먹었고. 오시아이 다 던진 거 별로라 그랬잖아. 그지? 안 쳐지잖아. 그래서 다 던지는 건 별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 지금 처음 보거든? 팔아먹고, 여기서 다시 사놓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다, 원래. 근데 뭐, 적당히 먹었다 싶으니까 던진 거까지는 내가 말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냅뒀지, 뭐. 이 메커니즘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분봉해서 어디서 매수 타이밍, 어디서 매도 타이밍, 다시 재매수 타이밍 어디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날라댕겨요 나중에. 닥터 케이는 올라간다 싶으면 돈안 둬요 그냥.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이게 올라가 팔아먹고 SK텔레콤 집 지지부진하다가 며칠 있다가 올라가잖아. 만약에 여기 실어 넣는다고. 그런 교체 매매도 하겠다고 미리 지금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 그쵸? 여기서 적당히 먹고 팔아야 될때 너무 적당히 먹고 팔한 거를 여기서 이게 반등 잘 못하고 이게 비실비실 그리고 있다가 양봉 딱 나오면 때려버린다고 여기다가. 그럼 올라가면 딱 빠져나오면 딱 맞아떨어지는 아다리가 딱딱 떨어지는 그런 매매하고 있는데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좋아요 눌렀습니까? 안 눌렀다면 좀 눌러주십시오. 무료로 다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퍼드리고 있어요. 어떤 유료 방송보다 자신감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왜? 그 사람들 다못 풀어요. 장사하려면 남겨두면서 조금씩 풀어야 돼요. 저는 다음에 장사하더라도 다 풀어드리면서 그것을 숙지시키게 몸에 딱 배워버리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아니에요. 좋아요. 핸드폰 세로로 보고 계신다면 실시간 채팅 오른쪽 중단에 보면 꼽혀 있어요. 꼽혀 하시고 왼쪽에 좋아요 누르시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누르시면 복귀됩니다. 안 눌렀다. 눌러, 예이야, 실시! 참. 자, 그리고 채원님, 이채원님 오늘, 만원으로 닥터K, 슈퍼챗 공식 후원해 주셨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포트폴리오 군들, 그죠? 내지는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 그냥 불을 뿜고 있습니다. 불을 뿜고 있어, 그죠? 일부러 넣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이렇게 딱 여러분 보는 데서 넣고 빼고 합니다, 그죠? 여기 뭐, 그죠? 셀트리온은 워낙 제가 방송 타이틀을 걸고 하기 때문에 이거 두드려 맞고 있어도 여기 넣어놨는데 뺍니다, 여러분 뺍니다. 보이시죠? 종목 삭제. 관심 없어 지금 셀트리온. 당분간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방송 타이틀은 그대로 들고 갑니다. 셀트리온 보초 방송 합니다. 여러분들 안판분 있으면 팔아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상담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는 상담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종목은 유지를 합니다만, 셀트리온 지금 별로예요. 제가 생각할 때 별로입니다. 반등 나와도 23만 넘어가야 그 다음에 관심 좀 가져볼까.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밑으로 세게 쳐지면 난리 나요. 20만 건 가면 난리 난다고요. 직장인 힘들지, 세율 알아. 근데 아등바등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강하게 키우고 있는 거지, 우리 세율 선수를. 수경님 반갑고요. 왜 자꾸 아침에 만나자 그래? 아침에 만나기 싫어. 아침에 넌 와서 산에서 계속 한 6시간 동안 그 반성하고 있어. 산 돌면서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이러면서. 아니면 옆에 그 아스팔트 도로 있거든. 그게 계속 이렇게 돌아. 왕복하면 한몇 킬로, 한 1킬로 되려나? 계속 돌면 되잖아. 반성 좀 해. 한 12시쯤 와가 점심 먹고 같이. 그다음부터 한 3시간 동안 그거 돌아. 점심 때 알아. 점심은 사줄게. 그리고 옆에 조용히 숨어가지고 저기 옆방 있거든, 옆방. 거기 앉아가지고 와이파이 될지 모르겠는데 와이파이 틀고 공부하고 있어, 거기서.
자, 좋아요 몇개 누르는 거 한번 체크할게요. 16개. 몇개안 되네, 그죠? 싫어요, 이거 2개네, 그죠? 자, 여러분들, 해드릴 이야기는 다 해드렸어요. 내일도, 추가 상승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갖고 있고요. 오늘 미국 시장, 당장은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0.42%, 0.67% 상승 중이니까. 자, 반등 만약에 강하게 더 나온다면, 여기 위로 돌파, 20일 돌파 확실하게 안착하는 모습 나오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방송 시간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무료 최강 방송으로 저 자신감 갖고 방송하고 있거든요. 다른 방송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실시간 방송했던 거 녹화 방송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괜찮다 생각하시면 좀 날려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죠? 무료 방송 아닙니까?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슈퍼챗 달러 표시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 가능하니까요. 후원해 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자, 광고 나올 때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 자, 방송이 끝난과 동시에 복만 김 여사님 5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